자, 헬스장에서 짜증 유발하는 빌런을 들고. 예. 일단은 계란님, 정말 그 헬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 있어서. 예. 저는 진짜 헬스를 좋아해요. 아. 저는 진짜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 영상에 한번 나오셨지 않나요? 그 이제 몸이 한번 나오셨지 않나요? 아, 아닌가요? 그죠. 엄청난 근육이 나오셨잖아요, 한번.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겸손하신 거. 아니요. 진짜 근데 뭐 그냥 뭐 평범한 몸이라서 진짜. 근데 어쨌든 그 운동을 그러면은 계란집에서 매번 하시는 건가요? 그죠. 일단은 저희 개인 헬스장이 있어서 네. 거기서 보통 진행을 하고. 어, 근데 가봤는데 너무 프라이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아마 그 방면에 살았으면 무조건 갔을 텐데. 친구가 높아서. 근데 멀어가지고 사실. 네. 맞아요. 최근에 네. 또 복싱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킥복싱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킥복싱. 요즘 격투기가 또 확실히 그 네. 체력 소모가 진짜 엄청. 땀이 진짜 그냥 이 원투만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네. 땀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고. 그거를 3분, 5분 하려고들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그렇죠. 거죠. 네. 또 킥복싱 하면 킥도 엄청 힘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계란님 모시고 초대석 이후에 하나 더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헬스장 실제로 운영도 하시는 입장에서 아 헬스장에서 정말 그 빌런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많죠. 사실. 그러니까 어딜 네. 가든 빌런은 존재해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빌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카공족이라고 해가지고 아, 모든 맞아. 카공족이 문제가 아닌데 전기 꼽고 네, 이제 전기 빌런 분들이 커피 하나로 몇 시간 네.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전기세 한 5만 원 쓰는 거죠 혼자. 맞아. 5천 원으로다가 멀티탭 가져다가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찜질방 하시는 분들은 냉탕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건도 이제 막 네. 맞아. 근데 과연 헬스장 사장님은 정말 그 빌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리고 헬스장 계란짐 이전에는 다른 그냥 헬스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회원의 입장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운영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명쾌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짜증 유발하는 빌런 월드컵.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여름에 대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킥복싱 시작했거든요. 진짜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4월 8일이죠? 네. 그죠. 아직 4월이죠. 3개월이면 충분해 진짜. 3개월. 그래서 여름에 대비할 겸 여러분들은 이런 빌런 되지 말자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아 진짜. 와 아 이런 거예요? 아니 구성이. 와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실 이건 애기가 걱정되는데요? 아 그죠. 왜냐면 이 램플다운이라는 네. 동작 자체가 어떻게 견갑을 모아야 되는데 네. 아 그러면 아, 저 날개뼈에 애기가 조금 거슬릴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닌가 어떤 아 근데 건가요? 오히려 네. 아기가 있음으로써 네. 큐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큐잉이요? 큐잉이라고 이제 운동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하라고 이제 보통 뭐 날개뼈 사이에 사과가 있는데 그거를 으깬다라는 느낌으로 아 뭐 날개뼈를 모아라 하는데 애기를 으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장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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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를 눌린다라는 느낌으로 예. 랩풀다운을 하라고 아~ 보조 도구로 데리고 예.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벤치 프레스는 뭔가요? 배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건가요? 벤치 프레스는 이제 깔리면 이제 아기가 죽는다. 깔리면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깔리면 아이가 죽어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부성의 절대 없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은 봤어도 아 그래요? 강아지도 사실 하자는데요. 아니 강아지도 사실 헬스장 사장님들이 보통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엄청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묶어놓지 않은 파울에 가는데 막 스쿼트 원판 떠오르고 아, 큰일 나죠. 네. 아기를 데리고 네. 온 거는 보통 헬스장 직원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아 그러겠네요. 직장이니까 그거 아니면 이거는 그 거의... 무성회도 못 보신 거죠? 아니 아예 부성애 말고 모성애 헬스장은 어머님이... 노키즈 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일단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없는 거고 견본이 근데 포지 애기도 표정이 애기도 표정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다음은 포세이돈. 어 샤워실에서 아. 물 질질 흘리며 락호름까지 더럽힘. 아 이거 진짜 민폐예요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네. 그 헬스장이라는 것 자체가 바닥이 네.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다니면 네. 탈의실에서는 사실 이제 양말을 신잖아요. 아 그렇죠. 양말에 그 물에 닿았다고 생각해. 벌써 하나요. 그게 또 신발까지 가잖아요. 네. 난 이제 뽀송뽀송한 상태로 집에 갈 건데. 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좀 많잖아요 실제로. 그 그러니까 일 사실 생각보다 많죠. 비중이 네. 제일 많죠. 일부러 많죠. 안 닦고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헬스장 나오시면 확실히 좀 닦고 나오시는 게 아. 여러모로 좋다. 좋습니다. 그럼 포세이돈이 낫겠네요. 저는 짜증 유발하는 빌런을 사실 네. 이건 비현실적이고. 그죠 이건 비현실인 거. 네. 포세이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른 거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림이 야무지네. 그림을 야 이거 일단은 내 수건 훔쳐 쓰는 사람은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아 이제 뭐 그 군대 때 군대 때 이제 본인들 물건 헷갈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헬스장에 꽤 많아요. 근데. 아 실제로 왜냐면 이제 헬스장이 그 수건 네. 걸어놓는 곳이 딱 하나예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 찰나의 시간에 어? 네. 내가 그 수건, 가물가물한 거지. 내가 수건 들고 왔나? 네. 저게 내 수건인가? 하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치. 그리고 부대에서 군대 때 부대에서 꽤 많이 이러고 그지? 네. 그러면 뒷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선인들이 그걸 꼭 가져가. 그렇게 해서 네. 뒷사람이 포세이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게 시작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톱니바퀴예요. 누군가가 수건 NTR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예. 포세이돈이 될 수밖에 없는 아 맞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분은 닦고 싶었어. 그죠? 근데 닦을 게 없으니까 나는 닦고 싶은데 누가 내 수건을 들고 왔어. 아 그런 거네. 그래서 포세이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나 네. 많아요 사실. 어떤... 자연 발생한 포세이돈은 꽤나 많습니다. 자연 발생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상위 쓰레기죠. 맨 꼭대기에 있군요. 그죠. 쓰레기 중에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그러니까 빌런을 낳는 빌런. 맞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해처리. 그죠. 라바 같은 네, 라바예요 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수건 쓰고 또 갖다 놓기만 하면 괜찮은데 네.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건을 또 챙겨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섬주섬. 아, 집에? 집에. 락커키 챙겨가시는 분들. 그래서 실제로 좀 정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수건이나 그런 게 아, 그... 찜질방. 맞아, 맞아. 사우나. 뭐, 아니, 돌잔치는 당연히 받아온 그래서. 거니까. 근데 밥 그릇도 갑자기 대성원. 짜장 몇집 그릇 안 돌려. 아무 생각 없던 내 친구가 갑자기 네. 절도범, 잡범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네. 보면 마음이 좀 아프긴 그죠. 하죠. 어때요? 경범죄. 경범죄를 또 이제 네. 다음은 아. 이제 컨커러. 아니, 김현층도 아니고 사실 이게 네. 벤치를 하다가 잠들진 않죠. 어때요? 네. 보통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그 제사 지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사 지낸다고 하나요? 헬스장에서 이제 아니 예. 세트 사이에 사실 나와서 사실 이게 쉬어도 되는데 꼭 그 자리에서 휴대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먹 펴고 일어서처럼 그 자리에 계속 그런 게 이제 전직 교관 마냥 사실 네.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무슨 이거, 퀴즈를 깨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엄청 민폐죠 사실. 네. 근데 사실 이 컨커런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핸드폰 빌런은 많더라도. 근데 핸드폰 빌런이나 컨커런은 똑같다고 생각해. 아 거의 자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뭐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네. 뮤치볼 확률이고 진짜 전설의 포켓몬이고 네. 사실 그냥 뭐 네.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저는 이분들과 비슷하지 않나. 아 근데 네. 이제 핸드폰 빌런은 추후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수건이 확실히 그래도 저는 네. 뭐 둘 비교하면 거의 라바니까 이거 라바죠 그죠 네. 생성을 하는 생성형 아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폰디뿌리 아 이름을 너무 잘 지었네 폰디뿌리 야 이름 잘 지었네 사진도 너무 웃기네 네 이분 와 이름 잘 호크아이도 물론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네. 호크아이 호크아이도 네. 박진영님이죠 예, 예 이거 어머님이 아, 누구니 아 어머님이 예. 폰디뿌리가 실제로 내 운동에 지장을 주긴 하죠. 아, 어? 어떡해요? 왜냐면 아, 내, 나의 운동에? 아, 내 차례인데 사실 네. 아, 저 사람 언제 나오지? 아, 그치. 하면서 한 3, 40분을 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또 말 걸면은 바로 또 다시 잡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저 한 세트만요. 네. 보통 물어보면 뻘쭘하니까 바로 비켜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 저 한 세트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또 다른 데 가 있다가 오면 또 앉아있어. 이런 사람 내향형인 네. 사람들은 사실 이거 네. 또 말 걸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혹시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될까요? 라고 한번 던져주시는 거 아. 꽤나 내 운동 루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죠. 장인 초대석이다 지금. 그죠 그죠. 장인의 꿀팁이었습니다 방금. 왜냐면 사실 네. 남 눈치 보면서 내 운동을 망치는 것만큼 정말 최악의 그런 돈도 버리고 시간도 네.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호크아이는 사실 네. 그냥 신경이 쓰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다가가서 같이 혹시 써도 네. 될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렇지. 네. 그리고 폰디뿌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죠. 폰디뿌리가 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저도 폰디뿌리가 좀 화나는 것 같아요. 저는 폰디뿌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네. 운동에 반해를 준다. 아, 그쵸. 자. 아니, 바로 나. 말이 안 되죠. 아니, 저 뭘 데려온 거예요? 아니. 앵무새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이거? 친구 아니야, 이거? 앵무새랑 같이 운동하는 거지.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나체광 신자는 꽤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현실적이죠. 네. 현실적이고. 근데 어디까지 벗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몸 좋은 분들은 사실 상체 벗는 거에 저는 좀 멋있다고 보거든요. 아, 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죠. MBTI가 I이신 분들은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아, 저 I입니다. 왜냐 사실 실제로 네. 체지방률이 꽤나 높으신 분들 네. 30%를 기가 죽어요. 중에서는 기가 죽긴 해. 기가 죽고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가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아직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난 위험 노출도가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로. 수영 배우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학대는 네. 범죄자예요, 그냥. 이건 범죄자죠. 그냥 사실 헬스장에 네. 앵무새를 데리고 왔다? 이건 그냥 경찰서에. 공무원, 시청에 이걸 춘주맨님한테 네. 밀어넣어요. 그럼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체광 신자가 네. 조금 더. 좀 더 빈도, 오. 이야. 헬스족자였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 그, 진짜. 운동하면서 계속 샤우팅 하는 거라. 바벨 스트라이커, 역도 선수 만약 바벨 존나. 둘 다 어떻게 보면 근데 공통점이죠. 이건 진짜 서로에게 다 피해 주는 거고. 둘 다 소음공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바벨 스트라이커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는? 바벨 스트라이커는 옆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켈트족 전사인데 바벨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인터넷에 좀 이슈가 됐었던 이제 체스 플라이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했다가 놔버린 거야. 아, 그렇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 안면이 다쳤어, 그래서. 어떻게요? 크게 다쳤겠네. 크게 다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기구를 함부로 던지는 게 역도장이나 이렇게 조금 플랫폼 네.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 존이 아니라고 하면 네. 사실 바벨 스트라이커가 좀 더 고위험군에 속하죠. 그렇죠. 켈트족은 사실 고라니에요, 사실. 노이즈 캔슬링 해야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있잖아. 네, 내가 그쵸. 물리적으로 막을 네. 수는 있는데 얘는 실제로 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항상 긴장해야 돼. 이런 분들 옆에는 그죠. 조심해서 다녀야 되니까. 맞아. 나 힘 다 빠져가지고 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뭐 날라오면 못 피하죠. 그 이런 분들 뭐 테스토스테론이 두 분 다 네. 이제 넘치시는데 이분이 네. 사실 좀 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그죠. 피해를 줄 수 있다. 콜렉터. 푸드 섹서. 아. 혁준상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운동이 진짜 중요한 운동 루틴이 진짜 중요한 네. 사람들 콜렉터가 진짜. 아, 좀 힘 받으시겠구나. 콜렉터가 진짜 산화 물질이죠. 아니, 사실 푸들섹서는 계란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계란님이랑 저 이제 뮤겔이니까. 그죠. 밥 먹으러 갔을 때도 그 절대 무리를 안 하시거든요. 네, 절제하죠. 과음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과하게 뭐 드시지도 않고 항상 영양소. 예. 그때 순대국집 갔는데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더라고요. 국물 한입 드시는 걸 못 봤습니다. 아, 보고 계셨군요. 예. 그래서 감탄을 제가 또. 맞아요. 이제 네. 쌈이랑 모두 보쌈집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그래서 푸드섹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콜렉터가 문제다. 아니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계란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날짜별로 있나요 하루가? 뭐 이렇게 자세히는 말할 수 없더라도. 요즘은 근데 네. 그냥 운동 딱 두 가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능성 운동들을 보통 많이 하고. 기능성? 뭐 스트레칭 이런 건가요? 뭐 기능성 운동 이제 막 플랭크 변형 동작들. 아. 플랭크 변형 동작들 하고 네. 뭐 그냥 사이드 플랭크 변형 동작들 하고 네. 뭐 밴드 운동들 하고. 아 밴드 이렇게. 맞아 윈드밀. 캐틀벨 방문 판매하셨던. 네 맞아요. 캐틀벨 운동들 좀 많이 하고 보통은 뭐 이제 흔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프리웨이트는 스쿼트랑 요즘은 밀리터리 프레스랑 클린의 저크밖에. 아 밀리터리 프레스 이건가요? 네 밀리터리 프레스 올리는 거? 밀리터리 프레스랑 클린의 저크. 아 근데 그럼 더 필요하겠네요 아령이. 그죠. 왜 콜렉터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헬스장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진짜 어떻게 보면 남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네. 이건 콜렉터네요. 제가 콜렉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느덧 와. 맘스터치, 와! 아, 또 사진 이번에 또 그 거짓말 탐지기 오셨다. 아, 네, 아, 석천님이시네요. 근데 석천님이 맘스터치라면 꽤나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아, 정말 착한 형이긴 하지만, 정말 착한 형님이긴 하지만.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맘스터치가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 이건 범죄죠. 아, 그 지금 범죄니까. 이거는 범죄죠, 사실. 네. 왜냐면 특히나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뭐 그래도, 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그쵸. 뭐, 이렇게, 아이, 뭐 하냐. 그쵸, 뭐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면 사실 범죄죠. 그거. 소름 돋죠, 사실. 네, 그죠. 예, 무섭죠. 근데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와, 파란 바지 만져봐도 되나요? 아, 진짜 감탄으로. 그죠? 보통, 네. 와, 파란 바지 만져봐도 되나 하면서, 네. 어, 만져보세요 하면. 저는 이게 턱살 만져봐도 되냐고. 힘 주세요? 힘 못 주죠. 턱살이요? 못 주죠. 지방에는 힘을 못 주죠, 근데. 여긴 못 주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맘스터치 분들한테 네. 이제, 속한 분들이 단대기. 아. 그리고 이제, 만지는 순간 단단해지신 분들이 계세요. 아. 힘을 딱 줘서. 보통 그래서 저는, 예. 패셔니스타는 사실, 이거는. 피해가 안 되죠. 그죠. 피해가 안 가죠. 근데 있나요? 차려입고 오는 분이 있나요? 아,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바쁜 직장 생활 네. 속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아. 헬스에서 계속. 회원권 그냥 안 끄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로 들어가도 네. 될까요? 약간 네. 아니 회원복 입으면 되는데 왜 정장? 그런데 회원복 갈아입을 시간조차도 아까우신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아. 왜냐면 사실 정장이니까 갈아입고 벗고 입고가 엄청 빡빡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헬스장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아, 찬물 샤워 같은. 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짜증 유발은 맘스터치다. 오케이, 좋습니다. 실제로 있으면 하나니까. 투머치 토커. 아! 어! 저는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제발 투머치 토커. 아, 진짜 화나요, 이게? 우와, 너무 힘듭니다. 아, 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아, 사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아, 뭐 운동하는데 훈수를 두는 건가요, 혹시? 훈수도 아니에요. 뭔가요, 그럼?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 한 발 한 발이 네. 굉장히 중요한 한타예요, 한타. 한 발, 아, 이게 한 발 한 번에? 이 한타에서 내가 승리하면 네. 게임에 이기고 지는 건데, 이제 진짜 중요한데, 스쿼트 본 네, 세트야. 네, 네. 본 세트라고 하면 내 이제 메인 중량.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도전해야 될 중량. 네. 본 세트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말을 시키면 네. 호흡이 나가죠. 아. 말이 나가죠. 에너지가 이미 네. 엄청나게 있어. 근데 진짜 이 지금 본 세트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네. 굳이 옆에서 말을 걸면, 세트 사이 쉬는 시간도 네. 맞춰놓고 못 지켜. 저희 같은 MBTI 제이들한테는 지옥이에요, 진짜. 계획형인데. 지옥 그 자체, 진짜. 자, 그래서 투머치 토커 분들한테 정말 한이 많습니다, 진짜. 운동 끝나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 또 이제. 거는구나, 근데. 제가 의외로 미안해요. 그래서, 아, 네.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하세요. 하고, 왜냐면 말하다가 또 끊기도 애매하다. 하긴 근데 이게 집중이라는 게. 그죠. 듣는 것도 집중이거든. 맞아, 맞아. 난 네. 지금. 당장 내 복회근, 그치. 지금 골반 기저근, 네. 지금 다혈근, 지금 횡격막 이런 데 집중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섀도우복서분들은 네, 사실 그죠. 그게 뭐 아, 유산소 하시나 보다. 그럼요. 예. 저거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죠. 엄청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토크 더. 네. 자 이제 벌써 8강입니다. 자 이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결승 아닌가요? 근데 제 기준인가요? 어 그렇죠. 뭐 계란님 기준이죠. 제 기준이면 저 네. 폴렉터. 어 이건 이제 계획을 망치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저는 말한 것처럼 네. 어, 저 질 수 있어. 오케이. 아 그치. 악동들을 생성할 네. 수 빌런들을 생성할 그렇죠. 수 있어. 후세인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사실 그 수건 NTR을 당하더라도 네. 이게 헬스장 같은 경우 수건 나눠주잖아요. 네. 그냥 그거 쓰면 되고. 맞아요. 네 많거든요. 저는 포세이돈. 오케이. 아 이거 왜 결승. 이건 진짜 결승이다. 한쪽은 생명의 위협을 주고요. 아, 한쪽, 다른 한쪽도 생명의 위협이네요. 이게 최대 중량을 하고 있는데 말과 걸어 버리면 부상의 저, 위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사실 네. 저희 헬스장에서 막 던지기 때문에. 네. 저는 바벨 스테이크보다는 투머치 토커. 그죠. 또 계란집 또 이제 혼자. 계란집 마음대로 던지니까. 예, 네, 그죠. 혼자 쓰시니까. 아, 펀디뿔이랑 맘스터치, 오! 오! 와, 팔 좀 만져봐도 될까요? 어! 어, 바로 힘들었네요. 저는 바로 폰디뿔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 운동을 방해하는. 네. 그죠. 그리고 빈도가 제... 많이 없으니까. 자, 4강 다 준결승. 와, 이게 결승전이네요, 거의. 아. 자, 둘 다 루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들고 있어. 계란님, 계란님. 계란님, 예. 계란님. 계란님. 아, 네. 아, 예. 아, 아, 하세요, 하세요. 계란님, 계란님. 아. 아니, 하세요. 하셔도 돼요. 계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사실 콜렉터 같은 경우는 예. 사실 덤벨 운동에 한정되어 있고 예. 투머치 토크는 모든 광역 운동 모든 운동에 아. 광역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헬트족 전사네요 그냥. 와 전 투머치 토크 정말 예. 좋습니다. 아... 아... 폰디뿌리. 네. 폰디뿌리가 네 워낙에 와 결승입니다. 대망의 결승. 저는 폰디뿌리는 사실 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예, 예. 저는 MBTI I거든요. 네. 내향형인데 어떤 말을 더 꺼내기 힘들가 했을 때는 사실 투머치 토커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 폰디뿌리는 어,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저 쓸 건데 잠시 맞아.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맞아. 쉬워. 왜냐면 저도 명분이 있고 네. 투머치 토커는 근데 네. 아, 죄송한데 저 근데 이제 운동해야 돼서 같은 아이로서 완전 공감해. 그만 말해주시면 안 돼요? 이걸 말을 못해. 절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든 뭐든 맞아 맞아. 그거를 끊을 줄을 몰라. 맞아 맞아. 와. 그냥 다 들어주는 거. 그냥 맞아. 아 그쵸 그쵸. 아, 그 기본적 배려라고 아, 생각. 맞아요. 그거 배려라고 생각해. 와 똑같은 역시 아이라서. 전 그래서 토마치 토커가. 네 맞아. 맞아.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거든. 맞아 저도. 근데 이 사람이 선이든 뭐든 간에 그냥 말해주는 건 못 끊겠어. 맞아요 너. 와 너무 죄송해요 투머치 토커 분들 진짜. 예.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투머치 토커 과연 몇 등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어? 와, 6위네요, 진짜. 어? 6위인, 아, 6위네. 전 사람들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랑 헬스장을 예.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랑 지금 카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만 해야겠죠? 자, 어쨌든 오늘 헬스장에서 짜증 유발하는 빌런 월드컵 해봤는데, 계란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초대석도 해가지고. 아. 아, 역시 뭐, 또 헬스장에 관해서 또 일하긴 있으시니까 너무 재밌었고.
어쨌든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QWER 고민중독 예, 아. 사랑해주시고요. 또 피플 갤러리 요즘에 방문판매 너무 재밌습니다. 아. 거짓말 탐지기도 재밌는데 혹시 다음에 또 나오실 분 계신가요? 일단 피디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슉.